새들은 어떻게 열흘 넘게 쉬지 않고 날아서 거대한 바다를 건너가곤 할까요? 네, 학계에서도 의문을 품었던 문제인데 최근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흘 넘게 쉬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갈라파고스의 군함새입니다. 국제연구팀은 이 군함새의 비행 비밀을 풀기 위해 뇌파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군함새는 하늘을 날면서도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 중 뇌 반쪽이 수평을 조절하고 주변 포식자나 충돌 위험을 관찰하는 동안 나머지 뇌의 절반은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Al dormirse un solo hemisferio, digamos, el izquierdo se cierra solo un ojo, el opuesto, el derecho. Entonces mantienen un ojo abierto y un hemisferio activo. Y ese hemisferio, y esa, la importancia de eso es que el ave al solo dormir unihemisféricamente 군함새 뇌파를 분석한 화면에서 파란색은 수면 상태, 녹색은 깨어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 번에 10여 초씩 짧게 반복해서 잠을 자는데 하루 통틀어도 수면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Que de hecho el cerebro puede descansar, es decir, dormir por periodos muy cortos de tiempo, 12, 15 segundos máximo. Pero a lo largo de las 24 horas acumulan unos 40, 42 minutos. 돌고래나 악어, 닭 등이 한쪽 눈을 뜨고 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새가 날면서도 잘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새들이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다른 동물보다 훨씬 적게 자면서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등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발표됐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